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인적 사항을 유출했다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 여학생이 또래 10대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 도내 한 경찰서 A경사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사건 내용과 피해 학생의 인적 사항을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인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됐고 A경사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던 A경사. 결국 해임이 결정됐지만 해당 경찰관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해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해당 경찰관의 징계 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